날씨가 갑자기 2, 3일 만에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비호입니다. 오늘은 국내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좀 간단히 두 개의 외형 차이, 뭐 주행하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전기 스쿠터고요. 동일한 파워트레인, 현대 캐피코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출력을 살짝 높인 부분이 DNA ECT가 되겠고, 출력이 그대로인 6.8kW 출력인 현대 캐피코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게 대동의 GS100입니다. 전기 스쿠터니까 먼저 배터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게 DNA 모터스고, 이렇게 약간 오렌지색, 오렌지 컬러, 주황색으로 된 게 대동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볼타팩이 되겠습니다. 셀도 달라요. 삼성 SDI 셀, LG 에너지 솔루션 셀이 들어가겠습니다. 팩까지 같이 하는 게 이쪽이고, 여기 팩은 다른 업체가 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48V로 동일하고요. 원통형 배터리 E1700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0A 아웃주고, 여기도 30A. 거의 스펙이 다 비슷해요. 이 배터리 팩이 각각 두 개씩 들어가서 96V 시스템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 순행식 시스템으로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 모터스의 ECT가 출력을 살짝 높여서 7.2kW고, 여기는 그대로인 6.8kW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팩에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여기 커넥터가 살짝 좀 달라요. 이게는 세 군데가 접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거는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커넥터 방식이에요. 두 개를 들어봤을 때, 예, 오른쪽 게 살짝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4,500g 정도가 더 무겁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 LG 에너지 솔루션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팩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이오드로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제원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부분을 가장 먼저 볼 것 같으면 우측에 있는 GS100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제원상 큰 차이는 없어요. 전장이 이게 한 3cm 정도 더 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이게 3cm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낮게 되는 거죠. 그리고 휠 베이스도 이게 한 2cm 정도가 GS100이 더 깁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확실히 더 볼륨감이 있어서 차체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를 보시면은 라이트가 여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LED TRL, 그 다음 하향등, 상향등. 여기는 LED DLR하고 하향등이 같이 동작하고 상향등이 있습니다. 지금 전원을 켜지기만 하면 레디 상태건 아니건 관계없이 LED DLR하고 하향등이 켜집니다. 반면에 GS100 같은 경우는 LED DLR만 켜지고 레디가 돼야만 하향등이 켜지게 됩니다. 뭐 이쪽이 좀 더 합리적이고 더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추가적으로 패싱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운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비상등인데요. 비상등을 켜면 ECT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요. 반면에 GS100은 이렇게 비상등을 켜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비상등을 끄고 깜빡이를 켜죠. 그러면 GS100은 역시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 EC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상등에서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런데 깜빡이에서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다만 두 개의 음향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ECT가 훨씬 더 사운드 톤이 볼륨이 높아요. 한 두 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배터리 함은 시트 앞쪽에 있는 거는 두 모델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개폐 덮개가 이렇게 개폐되는 방식이고, 반대 거는
이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좀 덮게 열고 닫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빼는 거는 똑같고요. 그냥 빼기는 확실히 DNA 모터스가 탈부착하기는 편해요. 이렇게 열리니까요. 반면에 이쪽 GS1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여기서 뺄 때 살짝 이쪽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을 빼다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빼면 이 배터리 팩 아래에 LED 라이트가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은 GS100이 훨씬 더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게 살짝 무릎이 좀 굽혀지는 감이 있어요. 다리를 좀 더 뻗을성 있게 맞는 것은 GS100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 각을 좀 높이 세우다 보니까 좀 멀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GS100을 타보면 GS100은 제 키하고 신장에서는 여기가 다리 놓기가 훨씬 더 편하고 요 면적도 이쪽이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게 아랫부분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솟았기 때문에 다리 놓는 포지션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요. 시트는 보면은 둘 다 말랑말랑해요. 근데 윗부분의 소재가 좀 다릅니다. 광택이 나는 비닐 소재 비슷한, 제가 소재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 미끄럽지 않은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트 면적은 우측에 GS100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봤다시피 요게 끝부분은 그렇게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돼 있다 보니까 허리를 좀 더 반듯하게 세워주는 그런 형태를 가진 게 GS100에서 이게 오래 타고 다니기엔 훨씬 더 편해요. 발판에 다리 놓는 것도 뻗는 것도 훨씬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GS100은 앞 타이어가 14인치, 뒤에는 13인치, 이 시트는 앞에 13, 뒤에 13인치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앞쪽 타이어가 GS100에 비해서 더 광폭, 타이어가 더 크다. 120, 130, 여기는 110, 130. 뒷타이어 사이즈는 거의 동일해요. 앞뒤 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요. 디스크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 다 ABS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후면부를 보면은 둘 다 LED를 사용한 라이트를 쓰고 있어요. 깜빡이 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브레이크 등. 근데 시인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땐 ECT가 월등히 좀 시인성이 더 좋고요. 브레이크 등도 좋고 뭐 깜빡이 등도 훨씬 더 시인성이 더 좋습니다. 더 크게 보여지고요. 다소 뒤쪽면은 디자인한 면이 GS100이 좀 빈약한 모습 보이고 라이트나 이런 게 시인성이 뒤쪽은 조금 더 별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GS100은 수동으로 조작되는 수종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윈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장착됩니다. ECT 같은 경우는 윈스크린이 있는데 거의 형식상 장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거치대가 따로 들어가서 뭔가 휴대폰이나 관련된 것을 거치하기 편하게 만든 정도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보면 ECT는 컬러가 아니에요. 그리고 GS100은 컬러로 된 7인치 정도로 큰 사이즈로 보여주고 색상이나 다양하고 화려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ECT는 컬러는 아니지만 시인성은 되게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컬러가 바뀐다. 이거는 뭐 컬러가 디스플레이가 아니니까 볼 수가 없고요.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ECT에는 서브 배터리를 직접 표시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전원을 키면은 바로 시간까지도 볼 수 있어서 그것도 더 좋은 부분이에요. 반면에 GS100 계기판은 시간 내용은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브 배터리 어느 정도인지도 보여주지도 않고요. 다만 SOC가 몇 퍼센트이다
화면으로만 숫자로만 표시가 됩니다. 반면에 여긴 두 개의 배터리 팩에 그림으로 눈금으로만 남아 각각의 배터리 팩에 대한 SOC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게 좀 더 세세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재공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공간 하면 이쪽 부분인데요. ECT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열 수가 없어요. 키를 이용해서 키의 뒷부분을 열어서 요거를 끼워 넣어야만, 돌려 넣어야만 이게 열립니다. 이거 키에서 빼기도 귀찮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공간도 크지는 않습니다. USB 포트 두 개 있고요. 여기에 휴대폰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있습니다. 반면에 GS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큰 물, 뭐 500cc 정도 되는 물, 휴대폰 거치할 수 있고요. USB 포트도 여기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도 뭔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적재공간 훨씬 더 이용하기에 더 편리하고 적재공간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적재공간으로는 시트 하부가 되겠죠. 시트 하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큰 물건 넣을 수 없고 헬멧도 넣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GS100은 헬멧 하나가 쑥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적재공간만 따지자면 GS100이 훨씬 적재공간 면에서 더 많은 물건을 넣고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차량 다 2인승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탑박스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탑박스를 이렇게 설치하면 2열 쪽에다 설치하게 돼요. 여기 뒤에 뒤쪽에 탑승하는 자리에 대해 설치하게 되다 보니까 공간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키가 이렇게 크기는 비슷해요. ECT가 좀 더 큰 거고 똑같이 요 뒷부분을 열어서 비상용으로 배터리가 없다고 할 때 수동으로 동작해서 요 메인 다이얼을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쪽 메인 다이얼도 같이 동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게는 이 시트가 살짝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두 차량 다 가상 사운드가 있습니다. 먼저 ECT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상 사운드가 세너 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무음도 가능해요. 가상 사운드는 주행 속도가 4에서 40km 사이에서 제법 큰 폭에서 이 가상 사운드가 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GS100은 가상 사운드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한 4km에서 20km 미만에서 가상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뭐 가상 사운드 음을 바꾼다든가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봤을 때 40km까지의 가상 사운드가 나오는 부분은 다소 좀 폭이 좀 크다. 한 20km 정도까지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레이킹 성능을 따지자면은 브레이킹 성능은 GS100이 좀 더 낫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주행을 해보고 급브레이킹을 좀 해봤어요. 급브레이킹을 하면은 ECT는 앞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듯한 약간 불안감을 주는 그런 브레이킹이 됐어요. 그리고 GS100은 브레이킹 상당히 안정적으로 뭔가 편안하게 브레이킹한다. 이 정도로 되네 할 정도로 브레이킹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타이어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타이어가 ECT 같은 경우는 켄다 거를 쓰고 이쪽에 GS100은 신코 타이어를 쓰거든요. 타이어 차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브레이킹이 성능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CT 같은 경우는 각자 여긴 뒷브레이크, 앞브레이크가 걸리고 GS100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앞뒤 브레이크가 다 걸리는 CBS, 우측에는 앞브레이크만 걸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행 성능은 ECT를 좀 들어주고 싶어요. ECT가 좀 더 낫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세 가지인데요. 제일 아래단계 에코나 스탠다드만 가지고도 도심지에서 크게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해요.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여기 스로틀 동작하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적은 힘으로 돼서 이게 더 저한테 더 적합한 동작을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GS백 같은 경우는 스로틀을 돌리는 힘이 좀 더 많은 힘을 가해서 조금 불편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는 이쪽에 ECT가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고 속도는 GS100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계기판 속도로 한 100까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주행 성능이 ECT가 좋은 반면에 주행 안전성하고 편안함을 따지자면은 저는 GS100을 들고 싶습니다. 확실히 다리 놓는 것도 ECT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고요. 시트도 좀 더 높아서, 그리고 주행 안전성, 핸들링이라고 하죠. 직진 성능이나 코너링에서 이렇게 안정감 주는, 그리고 서스펜션도 훨씬 더 이게 장시간 주행하기에 더 편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안전성, 편안함 따지면은 GS100이 ECT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확실히 기능이 GS100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윈스크린도 딸려 나오고요. 앞뒤 두 개의 카메라가 들어간 투 채널 블랙박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트 하부 공간도 공간이 넓어서 적재하기도 더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져서 GS100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을 따지자면은 ECT가 훨씬 더 좋습니다. ECT가 GS100에서 똑같이 배터리 공유형을 따지자면 이게 260 몇만 원 정도가 돼요. 반면에 GS100은 요새 나누하고 배민하고 이벤트를 해서 30만 원 깎아주고도 380 몇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한 12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옵션이 물론 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윈스크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ECT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걸 좀 비교를 했어요. DNA 모터스 ECT는 이륜차를 만든 40년의 경력에 따라서 자재구레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케이블을 갖다가 12V짜리 하나 이렇게 빼서 만들어 놔서 열선이라던가 무선 충전하는 거 이런 거 하기 위한 선을 따로 빼놨다. 앞에 카우를 열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확실히 세심한 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메인 다이얼도 훨씬 더 조작감이 좋습니다. 딱딱 정교하게 떨어지는 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더 ECT가 낫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로틀 반응이나 이런 것들 두 모델을 같이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ECT는 제가 계속 타고 다닌 차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GS100도 제법 많이 타봤고 좀 경험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교가 구매하는 데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